자, 2019년도 12월 19일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 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자,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카페가 주식 카페가 이제 KS 주식회사 관성으로 법인 설립이 끝나면서요. 이제 유사 투자 자문업을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자, 왼쪽에 보이는 이 파워포인트가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자, 주식 돈이 되는 종목을 추천하고 회원들하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날짜에 주식 추천을 하고 매수를 해서 홀딩 해가지고 지난 2년 동안 홀딩했던 그 수익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에 이 파워포인트는 지금 삼성전자 시총 1위, 저희가 이제 주식회사 법인으로 이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삼성전자 시총 1위를 탈환하는 그런 엄청난 기획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전 들어간 지 86일째인가요? 누적 수익금이 지금 7억 가까이 되는데요. 자, 이 수익금의 일부가, 이 해외 선물 수익금의 일부가 어디로 들어가느냐? 주식회사 관성의 영업 이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식회사 관성을 주목하십시오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차 권유를 지금 뭐 권유가 아니라 이제 알려드리는 거죠. 이제 주식회사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이면은 이제 공시, 그 다음에 증자가 되면 증자 이렇게 수시로 알려지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상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이렇게 주주가 변경이 되거나 아니면은 출자금이 증액이 되거나 변동이 있을 때마다 이전에 주식 카페를 했던 저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수시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변동사항을 수시로 알려드리는 거죠. 자, 어제 수익금이 얼마가 났는지 한번 볼까요? 어제 대박이 터지는 날인데, 아, 재수없게 제 컴퓨터가 어제 렉이 걸렸어요. 어제 이제 크루드 오일 유가 재고 발표가 있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어제 그냥 급변동이 오는데 트래픽이 너무 많이 걸려서 컴퓨터가 뻗었습니다. 그래서 한 3천만 원 수익이 났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뭐 컴퓨터가 뻗어버리니까 최고점에서 팔지를 못해가지고 어제 수익금이 1,815만 원, 약한 1,200만 원을 추가로 먹을 돈을 못 먹었습니다. 아, 아주 짜증나서,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여태까지 차트가 뻗은 적은 있어도 주문 거래창이 뻗은 적은 없는데, 어제 주문 창이 꺼지는 바람에 한 1,200만 원을 그냥 먹을 걸못 먹어서 어제 굉장히 짜증나는 하루였었는데, 어떻게 됐든 뭐할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슈퍼컴퓨터로 지금 바꾸는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자, 이 수익률 자료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침에 장 끝나고 난 다음에 9시 1분에 글을 썼고요. 새벽 6시 반까지 거래를 했기 때문에 잠시 그냥 1시간밖에 잠잘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1시간 한반 정도 잠자고 일어나서 또 국내 시장 코스피 코스닥 시황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황 분석을 하면서 이제 아침장에 또 갑자기 변동사항이 있으니까 카페에 글을 9시에 부랴부랴 그냥 빨리빨리 진행을 해가지고 9시 1분에 글을 썼는데요. 자, 2019년도 오늘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 자, 보시면 2019년 12월 18일 자, 846만 원, 그 다음에 550만 원, 190만 원, 140만 원, 86만 원 이렇게 해서 누적 오늘 아침에 수익이 1811만 원이고요. 1811만 원의 누적 수익금이 6억
7,096만 원입니다. 자, 이번 주 이제 오늘 목요일이 남았고 내일 또 금요일 이틀이 남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또 한번 신기록으로 7억을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지난주에 6,800만 원 벌었고요. 지난주에 1억 도전을 했는데 아쉽게도 약 9,540만 원인가요? 그렇게 수익이 나서 뭐 한 400만 원 오늘 추가 수익을 못 내가지고 신기록 일주일에 1억 버는 그 프로젝트가 지난주에 실현이 되지 않았는데 이번 주도 어제가 이게 사람 일이라는 게 이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자 월요일날 화요일날 한 4,500만원 벌었고요. 그 다음에 어제가 3,000만원이 넘는 날이니까 7,000만원 아닙니까? 7,000만원에 뭐 오늘하고 내일 뭐 한 2,000, 2,000 최하 1,500만 벌어도 1억 돌파를 하는 날인데 어제 그렇게 잘 운영이 되던 컴퓨터가 그 중요한 순간에 렉이 걸려가지고 뻗는 바람에 1,200만 원을 추가 수익을 못 낸다는 게 야, 이게 참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아무튼 뭐 어제는 수익이 났어도 솔직히 좀 재수가 없었습니다. 아, 기분 더럽잖아요. 사실 12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닌 거 아닙니까? 아무리 제가 일주일에 뭐 1억 가까이를 번다라고 해도 사람 욕심이라는 게. 그래서 어제 1200만 원을 놓쳐서 새벽 내내 기분이 아주 찝찝하고 더러웠다. 말씀드리고요. 자, 이 87일 동안의 자료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우스를 쭉 내리면 내리면 여러분들이 86일 동안에 근거 자료를 하나같이 다 보실 수 있는데 제가 이거 뭐 일일이 다 보여드리자고 그러면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저희 카페 오셔서 언제든지 눈으로 확인하시고 주주로 참여하실 분은 010-2173-5680으로 무작정 전화하지 마시고요. 문자로 먼저 예의로 참여 의사를 밝히실 분은 밝히십시오. 무작정 전화 오면 제가 주중에 방송을 하거나 거래를 하는 시간에 리듬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예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또 새로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자, 주식회사 관성 출자금이 3억으로 증자가 됐습니다. 자, 요 이야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관성 설립 창립 멤버 총 출자금은 6,200만 원으로 창립이 되었습니다. 자, 사실 주식 거래를 하는 법인 치고는 이건 너무 작은 자본이다. 제가 국민기업을 설립하려고 했던 세월이 지난 10년인데 10년 세월 동안에 국민기업을 창업하겠다라고 했는데 계속 주주로 참여하겠다는 사람들의 그 자본금이 뭐 몇천만 원밖에 안 돼서 사실상 제가 포기를 계속했습니다. 자, 그랬다가 이번에도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포기를 한 거죠. 주식회사 관성의 설립을 포기를 했는데 그동안에 이제 서로 주주로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바뀌었던 그 회원들끼리 서로 쪽지를 주고받으면서 이거 카페 방장님이 포기한다라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포기한다라고 하니 이거 포기하면 우리가 이게 희망이 없다. 그래서 서로 쪽지를 주고받으면서 우리끼리 주주를 결의를 하자. 그렇게 해서 모인 자금이 총 6,200만 원입니다. 자, 이들은요, 1,000만 원, 천 몇백만 원씩 5명에서 모여가지고요, 주주를 우리가, 주식회사를 우리가, 차리겠다. 그러니 방장님이 도와달라. 그렇게 해서, 주식회사 관성. 그렇게까지 하는데 제가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금이 너무 작아가지고 제가 계속 포기를 했었는데, 회원 스스로가 움직여서 제가 감히 포기, 감동이죠. 사실상 따지고 보면. 그래서 제가 감동을 해가지고 주식회사 관성이 태생이 되었고요. 자, 이렇게 하다가, 미처 참여하지 못했던 분. 저희 주식회사 관성의 배당금은요, 연 6%인데, 이 6%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나중에, 길게 잡아서 제가 한 수년 안에, 코스닥 상장사로 진입을 할 생각입니다. 코스닥 상장사로 등극이 된다라고 하면
이건 뭐제 오랜 꿈이기 때문에 그때의 기존 주주들은 상장사를 인수하게 될때 대주주가 될 텐데, 자, 앞서 누차 이야기했지만 삼성전자가 지금 분기별로 배당을 하는데요. 그 배당금이 약 2.2%인데 저희는 대한민국에서 삼성전자 시총 1위 탈환을 목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당도 삼성전자보다 더 많이 줘야 될거 아니냐. 사실상 우리나라가 이 배당금 제도가 잘못된 겁니다. 기업들이 돈을 벌어도 배당을 안 해요. 배당을 안 하는 데가 정말로 많고 어마어마하게 많죠. 이건 잘못된 겁니다. 자, 그런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총 자본 대비 대략적으로 약 20%인데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해도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이제 뭐한연20% 정도 되는데 제가 올리는 이 수익률이요.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자,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희 그 주식회사 관성이 상장사로 진입이 들어가게 되면 상장사의 특징은 뭡니까? 영업이익이잖아요. 지명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업이익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제가 삼성전자를 틀림없이 시총 1위를 누르고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기업으로 만들겠다. 그런 프로젝트가 이번에 주식회사 관성으로 결국은 태생되게 되었는데요. 자, 이번에 증자에 참여하신 분은요, 주주 자격을 가진 분의 성함은 비공개하지만, 저희 그 주주들은 다 알고 있죠. 자, 이번에 자본금이 수십억이기 때문에, 이분이 이번에 저 늦게나마 참여하게 되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참여하게 된 이유, 그 다음에 그분의 내력,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댓글로 자세하게 적었습니다. 자본금이 급속도로 출자금이 6,200만 원인데요. 뭐 6억이 자 3억이 먼저 2차로 출자 뭐한 5배 넘게 갑자기 증액이 돼서 지금 총 자본금이 3억 6,200입니다. 자, 주식회사 관성 설립한 지 지금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출자금이 3억으로 증자가 됐습니다. 자, 뭘 보고 증자가 들어왔겠습니까? 바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은 알죠? 이 저희 카페에 이 주식회사 이 붉은 대양 차관성에 있을 수 없는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 이 수익률을 보고 주식회사는 매력이 배당이잖아요. 저희 카페에는 매달 배당을 합니다. 자, 연 6%를 지금 측정을 시총에서 이미 주주에서 주주총회에서 결의가 되었기 때문에 연 6%씩 다음 달 매달 18일 날 6%씩 배당이 결의가 됐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관성 법인 설립 과정, 그 다음에 매달 18일 배당기일 결정, 그 다음에 삼성전자 대비 약 3%의 약 3배에 해당하는 6%의 배당이 확정됐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자, 요거 말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3억 증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카페는요, 곧 조만간에 주식회사 관성으로 바뀌게 된다. 이제는 주식 카페를 하지 않습니다. 자, 수익 사업을 하지 않고요, 법인으로 완전하게 이제 전환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여기 있나? 아, 여기 있네요. 자, 6% 엄청난 배당이다. 뭐 이런 내용 하고요.
그런 내용하고, 그다음에 법인 설립 3억이 증자되는 거. 자, 이거에 대한 이제 저희 카페 회원님들이 댓글로 이렇게 뭐 참여했다. 3억에 연6% 이자면 1,800인데 월 매달 배당이니까 한 달에 150만 원씩 이자를 꼬박꼬박 받는 분. 야, 이건 월급 받는 그런 기분이겠다라고 이런 글들이 저희 카페에 회원님들이 지금 적어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올리는 이 수익률이 나중에 이걸 보고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뭐 배당도 배당이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제가 매일 이렇게 올리는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 이 수익률이 바로 주식회사 이 관성의 수익금으로 이제 일부 유입이 돼서 배당금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데요. 자, 중요한 것은 이게 상장사를 인수를 하게 되면 이 수익금의 거의 뭐 7, 80%가 전부 다다 그때는 상장사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100%다 영업이익으로 잡히거든요. 그러면 이 수익률이요,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서 시총 1위로 발돋움하는 그런 것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그때는 뭐 비싼 금액으로 주식을 사야 되기 때문에 주주로 참여하실 분은 미리미리 찜을 하십시오. 주식회사 관성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자 2천만 원이 넘는 수익이 났다라는 것과 동시에 이번 주에 누적 수익금이 7억을 돌파하는 순간이 바로 목전에 있다. 여러분들 주식회사 관성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